30년 만에 큰 무대 세니까 떨리고 긴장됩니다. 탄핵 세 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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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이 사는 강진갑에서 온 고전우입니다. 지금 윤석열 집단의 하선 지설 보면 전 국민 70%는 사태에서와 정신병 직전에 뒷골이 당겨 죽일 지경입니다. 동병상련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위장하여 대장동 유명 투병인과 자영업자 1천만 원 직업 몇표 형의로 얻은 사기 정권에 불과한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는 이재명 죽이기에 왕놀이 술 먹기 국정에 철학이 없으면 물놀이고 아무리 봐도 대통령을 하고자 했던 목적과 이유는 김건희 주가 조작, 처가집 장모 범죄 감추기와 양평 고속도로 처가집 배불리기에 권력 나누어 내 사람 신기에 검찰 사유와 국민 편갈라 싸움 붙이기에 널리면 청각 실현 노동자 검표 무명 씌우기에 일본 총독부 매국질 이념 전쟁 역사 부정 국가 경제 말아먹기 후쿠시마 핵폐수 찬성하기 이깟 일로 사단장 그만두나 밤을 새워도 끝이 없지만 그리하여 그리하여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이란 검쪽같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이깟 이런 일밖에 되지 않아서 책임지는 자 한놈 없고 국장의 책임자라서 사과와 위로 반성 한마디 없습니까? 이런 제가 대통령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기쳐서 대통령 가분하게 누렸으니 이제 자리에 그만 더럽히고 윤석열은 대통령 만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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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민 동지 여러분, 윤석열은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대동단결 탄핵! 탄핵! 탄핵으로 박살내요! 모든 죄를 철저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진도 사치다! 탄핵으로 박살내자! 윤석열은 대진도 사치다! 탄핵으로 박살내자! 인면수진 적반하자! 비음망덕의 염책까지 없는 이권 칸셀 집단! 총리 대신 윤석열과 매국 집단 국집당은 짝이라라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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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같이! 조작수사, 표적수사, 정치검찰 해체해야 됩니다. 민주당에도 한마디 합시다. 77.7% 당대표 흔들어대고 임무인수 임당수 탄핵하며 윤정부 실정과 행포 포강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대표 검찰에 의해 물려주는 폐륜화 같은 국회의원들 각성하고 반성하라! 각성하고 반성하라! 다음 총선 철저한 물가래를 통하여 자력으로 탄핵!
헌법 개정, 검찰 독재 정권 행법막을 짓는 200석 자력으로 헌법을 해야 됩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200석! 지금 거대 야당이 있어도 잡동살이 시행령과 차강 뽐처 정치 편법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10% 이상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대장동 악마 프레임 자영업자 1,000,000원 지급 몇 대 형이로 사기당하였습니다. 이 핵심의 두 집단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 정부 재앙의 가장 큰 책임자들입니다. 변호박의 고함이라도 진료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이 끝나고 단식 후 당의 혁신과 세신을 통하여 철저한 물갈이를 통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희망해 봅니다.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 같이 외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같이 외치겠습니다. 옥강부약 대동세상 그날까지 또 악어 세력이 무날까지 대동단결 투쟁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집행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소리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또 3시간 걸리는 이 내용을 3분에 하려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하니까 행복합니다. 촛불행동 집행부 빛과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는 이분들이 우리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후원들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위하여 경제마스크 부탁합니다. 박수 적습니다. 다시 한 번! 두 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도 사기다. 탄핵으로 박살내자. 아, 사치다! 윤석열은 퇴진도 사치다. 탄핵으로 박살내자! 박살내자!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은 배고프다. 민주당은 전투력을 배양하라. 배양하라!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배불러라를 좀 센 것 같아서 일 잘하라고 그냥 이렇게 약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민들은 배고프다! 민주당은 전투력을 배양하라! 배양하라! 투쟁! 대단히 감사합니다!